지금 나가는가? 예. 3월 초일이면 이제 한 달쯤 남았는데 혼례를 치르고 나면 신방은 어디로 꾸미는가? 어머니. 멀쩡한 기와집을 놔두고 초가에서 사니 답답해서 하는 말일세. 아, 등 땄으면 됐지. 답답할 게 뭐가 있어. 아, 성님도 참. 만상도방 체면이 있지요. 상옥이 나 좀 보자. 나 참. 마음에 들다가도 저 성님 저럴 때 보면 오만정남이가 다 떨어져. 예, 미금아. 나 상의 오라버니 마음에 드는데 저 성님 저럴 때마다 너 시집살이 할 거 생각하면 혼사금 하고 다 그만두고 싶다. 3월 초일에라뇨?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? 그날로 혼사 날짜를 잡았다. 어머니. 더 끌 게 뭐 있냐? 그날로 저기 맞춰서 내가 혼사 준비를 할 테니 너도 그리 알고 있거라. 3월 초일에? 예. 상현이 얘기를 들으니 그날로 잡았답니다요. 그럼 뭐야? 송방 단양 아가씨는 이제 떨쳐버린 거야? 아니, 저 3월 초일이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날짜까지 잡은 거 보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요? 글쎄, 그게... 넌 또 왜 그래? 내가 상옥 형님을 잘 아는데 말이오. 내 지금까지 상옥 형님의 한 번 결심한 걸 바꾸는 걸 본 적이 없어. 한 번 결심한 걸 바꾸려는 사람이 아니죠. 역관 되는 것도 포기했잖수. 역관 포기하고 조선 제1의 장사꾼이 됐으니 그게 100번 잘한 거지. 막 그거야. 역관이 되려다가 역모로 몰리기까지 했으니까 그렇지. 이번엔 다르지. 참. 아이고, 아이고 도방어른. 아이고 도방어른 경화드립니다. 혼산날까지 잡혔다고 들었습니다. 도방어른 혼산날 저희 제인마을 식구들이 다시 북 장구 잡고 아주 그냥 의주가 떠나가게 아주 잔치 한판 벌리겠습니다요. 말 잘못했냐? 어인이십니까? 비단매의 문제로 황행수님과 단영 아가씨를 뵈러 왔습니다. 단영 아가씨께서는 송대 가셔서 아직 안 돌아오셨습니다. 임도방님을 잘 내줘야 할 분이 옆에서 살펴드려야 큰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저는 꿈속에서나마 그리워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족합니다. 찾으셨습니까? 지금 송도로 갈 것이니 채비해주세요. 갑자기 송도는 왜 가십니까? 증폭기술자 양성하는 거 확인도 하고 박유철 어른을 뵐 일이 있습니다. 아이, 댕수 어른에게서 증폭기술자 양성이 잘 되고 있다는 전가를 받은 지 몇 년 됐는데?